자, 화폐 시간 가치에서요. 이게 편집을 하다 보면은 이게 스타일이라는 그 이제 기능이 있는데 거기 집어 넣어버리면은 이게 인쇄가 잘못돼서 나오기도 해요. 그 화폐 시간 가치 개수 273쪽에 괄호 1번에 괄호 1번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줄인가요? 여섯 번째 줄 끝에 보면은 100 곱하기 1 플러스 R N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요렇게 바꿔야 돼요. 이렇게 N 제곱 이렇게 지수에 가도록 해야 되죠. 그 밑에도 있죠. 두 군데 있고요. 괄호 1번에 두 군데가 있고 괄호 2번에서는 하나, 둘, 세 번째 줄 끝에 보면은, 괄호 2번에, 요건 괄호 1번에 두 군데 있고요. 100 나누기 1.12 이렇게 돼 있죠. 요거를 100 나누기 1.1의 제곱, 요렇게 바꿔야 돼요. 2가 위에 지수로 있어야 되는데, 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나요? 아, 혹시 또 처음 오신 분도 계시니까. 예. 에, 그거는 그 밑에 괄호 2번의 마지막 줄에도 그렇죠. 에, 1, 100 나누기 1 플러스 R에 100 나누기 1 플러스 R에 N승 해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있잖아요. 요거를 100 나누기 1 플러스 R에 N승으로 바꿔야죠. 이렇게 바꿔야 돼요. 혹시라도 앞으로 그런 게 보인다면은 바로 이걸 뜻하는 거예요. 이게 그 글을 쓸 때 타이핑을 할 때 이걸 위첨자로 해서 넣거든요. 위첨자 해서 Alt L 기능으로 해서 이렇게 위로 쓰는데 이걸 스타일에다가 이렇게 편집하는 사람이 스타일에다 집어 넣어버리면은 이게 밑으로 내려와 버려요. 좀 그런 불편한 게 있어요. 이 결론은 이런 수식을 써야 되는데 모든 걸 수식 편집기로 하기에는 좀 그렇고. 수식 편집기라는 게 따로 있거든요. 아무튼 좀 불편합니다. 자, 그렇게 하고요. 자, 이제 화폐 시간 가치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그 교재를 보시더라도 교재에서 뭘 위주로 보시면 되는가 하면은 개념 위주로 보시면 돼요. 개념. 개념 위주로 보시는데 화폐 시간 가치 개수 모두 6개 중에서 이번에는 네 개만 할 거예요. 지난번에 두 개 했어요. 두 개를 더 해서 네 개 하고 마지막 두 개는 약간 이제 설명만 살짝만 들어갔다 나올 거예요. 지금 이제 이런 화폐 시간 가치를 다루는 이유는 현재 100만 원이 1년 후에 얼마하고 같은 금액일까요? 이런 거 따지는 거죠. 자, 이럴 때 시장 이자율을 기준으로 얘기하죠. 시장 이자율을 이제 연 10%라고 한다면 연 10%를 기준한다면 현재 100만원 1년 후에 110만원하고 같은 가치가 됩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1년 후에 110만원은 현재 100만원하고 같은 거죠. 자, 이렇게 현재 돈을 미래 돈으로 바꾸는 거를 이거를 할증한다 하고요. 할증할 때는 1 플러스 할증률을 이걸 곱셈을 합니다. 근데 미래 돈을 현재 돈으로 바꾸는 거는 할인을 한다 그러죠. 현재 돈. 자, 이렇게 할인을 하는데 할인을 할 때는 1 플러스 할인율을 나눗셈을 하죠. 여기서 사람들이 요 1이 도대체 뭔지 궁금해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1이 도대체 뭐냐, 1이. 그 1은 원금에 해당하는 원금. 그러니까 100만 원에서 110만 원으로 바꿀 때 1 플러스 할증률. 여기는 0.1이죠. 1 플러스 0.1. 시장 이자율이 할증할 때는 할증률이 되는 거고요. 할인할 때는 할인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100에다가 1 플러스 0.1을 곱하면 요거 이렇게 전개를 하잖아요. 이렇게. 한 번은 1에 곱하고 100을 한 번은 0.1에 곱하고 그럼 요100 곱하기 1이니까 이게 100 원금이죠. 100 곱하기 0.1 하면은
10. 이자죠. 그러니까 1은 원금, 0.1은 이자에 대한 것, 두 개 합한 거죠. 그래서 이거 1.1을 곱하면 원금 이자가 합산된 금액이 계산된다, 이런 뜻이죠. 근데 2년 후에는 얼마인가요? 할 때 이게 연간 10%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다시 1 플러스 0.1을 곱하기를 해야 돼요. 자, 여기에서도 마찬가지. 이걸 110을 여기 곱하기 하면은 전개가 되잖아요. 그럼 110 곱하기 1 하면은 뭐가 돼요? 110이죠. 그 110이 바로 원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새로운 원금이 된 거죠. 첫 번째 연도에 이자 붙은 상태가 원금이 돼요. 이걸 다시 원금으로 따져서 계산하는 거를 복리계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린 복리계산을 전제로 해서 이렇게 하면 121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을 10년 후에 얼마가 되느냐, 20년 후에 얼마, 이렇게 계속 물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럴 때마다 계속 곱하기 해서 쓰는 거는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100 곱하기 1 플러스 0.1에 10제곱 이렇게 표시를 하죠. 여기는 100 곱하기 1 플러스 0.1에 20 이렇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예,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런 표가 만들어져 있기 때문이죠. 이런 표가 만들어져 있어서 예, 여기 이제 10년 여기 10%에 가면은 이게 어떤 거예요? 1 플러스 r에 n제곱해서 이 정도 공식은 외워두면 좋겠죠. 여기 0.1을 넣고 여기 10% 여기는 10년을 넣으면은 여기 숫자가 있죠. 예, 이 공식에 숫자를 집어넣어서 표를 만든 거죠. 그럼 여기 있는 숫자를 여기 가져와서 우리는 2.594라는 숫자가 있거든요. 곱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곱셈. 그럼 여기서도 마찬가지. 예, 1 플러스 0.1이 20 하면은 여기 0.1, 20 하면 쭉 내려가면 20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해당하는 숫자를 찾아서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곱셈만 하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 계산기가 없던 수백 년 전에는 다 이렇게 계산한 거예요. 여기 있는 숫자를 찾아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거든요. 사실 우리는 이런 계산을 우리가 직접 할 일은 거의 없는 거예요. 사실은. 예, 어떤 숫자를 찾아서 이제 곱셈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표가 몇 개 있다는 거예요. 여섯 개 있던 여섯 개. 근데 어떤 표에서 요 숫자를 찾으면 되느냐 요거예요. 같은 10년 10%라 해도 같은 10년 10%라 해도 지금 현재 돈을 알고 미래 돈을 알고 싶을 때도 있지만 미래 100만 원이 현재 얼마가 되는지를 알고 싶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100 나누기 1 플러스 0.1에 10제곱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쪽으로 할 때 나누어 가니까. 근데 여기서는 지금 2.594라는 숫자가 있기는 해요. 2.594라는 숫자가 있기는 한데 나누기 2.594 해야 되는데 계산기 없던 시절에는 이게 쉽지 않아요. 나누기 2.594 하는 게. 그래서 친절하게 어떻게 한 거예요? 이걸 역수로 바꾸어서 0.1에 10제곱 분의 1 하면은 이게 뭐예요? 2.594 분의 1이죠. 2.594 분의 1을 미리 계산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또 표를 만들어 놓은 거죠.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여기 또 10% 10년을 찾아가면은 여기 10% 10년. 그럼 여기에 숫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요 숫자는 뭐예요? 바로 요 숫자의 역수. 여기 2.594면은 요거는 2.594 분의 1. 요런 식으로 다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 있는 숫자를 가면은 0.3855예요. 그러니까 나누기 2.594 하는 것보다는 곱하기 0.3855 하는 게 훨씬 쉽잖아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여섯 개 표가요. A, B, C가 있으면 그 역수의 표예요. 그래서 여섯 개 사실은 세 개만 있어도 관계는 없어요. 이제는 이제 현대에 와서는 예, 그거는 나누기 하면 되니까. 근데 옛날엔 계산기 없었을 때니까 나누기 하는 게 불편하니까 다 역수로 숫자로 바꿔서 곱하는 숫자만 알면 되도록 그렇게 친절하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공부할 때도 여섯 개 계수를 다 써요. 역수 관계 있는 거를 이제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그 여섯 개 계수 중에서 어떤 상황에서 어떤 표에서 찾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돼요. 근데 결코 어렵지 않아요. 이거 네 살 먹은 애들한테 단추를 던져 줘 놓고 동그란 거 네모난 거 고르라 하면 다 골리거든요.
흰색 골라라, 검은색 골라라, 골라요. 그렇게 고를 줄 알면 돼요. 4살 지능만 있으면 돼요. 4살 지능만. 잘 보세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만 알면 되니까. 지금 현재 돈을 알고서 미래 어떤 금액인지 알고 싶을 때, 요게 지금 흰 걸로 쓴 거예요. 현재 얼마가 있을 때 미래 돈을 알고 싶을 때. 이제 통 크게 1억으로 바꿀게요. 현재 1억이 10년 후에 얼마가 될까요? 연 10%로 복리 계산했을 때, 이러면은 지금 요 왼쪽 표에 있는 숫자를 찾아야 되죠. 왼쪽 표에 10년 10% 가면은 뭐가 있다고요, 아까? 2.594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2.594를 곱하면 현재 1억은 10년 후에 2억 5,940만 원과 같다. 이렇게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이 표는 제시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근데 표를 제시해줘요. 숫자를 제시해준다고요. 근데 어떤 표에서 찾는 거는 자기가 찾아야지. 표를 6개를 주니까. 뭔지 아시겠죠? 표를 다 준다고요. 대학 교재. 우리, 보통 우리 수험서에는 뒤에 표가 없는데, 대학 교재에는 뒤에 표가 다 있어요. 표가 수십 페이지에요, 수십 페이지. 표만. 표만 수십. 그렇게 막 깨알 같은 글씨로, 그것도. 깨알 같은 글씨로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황에 맞게 찾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10년 후에 1억이 현재 얼마하고 같을까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돼요? 지금 이 표는 이 표와는 반대인 오른쪽 표로 가야죠. 자, 이 표로 가야 되는데 이제 이름을 붙여보자고, 이제. 그 이름을 붙이는 게 이제, 간단하단 말이에요. 이제 차이점과 공통점이거든요. 조금 전에 이제 동그란 거, 네모난 거, 흰색, 검은색 이런 거 했던 것처럼 지금 요 놈하고 요 놈하고의 공통점은 뭔가 하면은 여기도 딱 한 번의 금액이 등장하고요. 여기도 한 번의 금액이 등장해요. 등장하는 금액이 한 번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일시불이라고 해요. 일시불. 여기도 뭐예요? 일시불에 한 번. 그 소리는 이 밑에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뜻이에요. 이 밑에는 그렇지 않아요. 여기는 매 기간 말 불입되는 금액이 있어요. 여기도 매 기간 말 불입되는 금액이 있어요. 매 기간 말 금액이 똑같아요. 똑같은 금액이 반복해서 들어오는 이런 형식을 연금 형식으로 불입된다 그래요. 여기도 뭐라 그래야 돼요? 연금 형식으로 불입된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위와 아래의 차이점이에요. 한 번이냐 여러 번이냐 구별되죠? 긴장하지 않으셔도 돼요. 안 어려워요. 한 번하고 여러 번 이걸 구별 못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지금 이게 언제 금액을 구하려고 하는 거예요? 미래 금액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는 언제 금액을 구하려는 거예요? 현재 금액을 구하려는 거죠.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럼 미래 금액을, 미래 가치를 줄여서 내가라 그래요. 미래 가치를. 그러면 일시불에 미래 가치 계수표 이렇게 붙여요. 일시불의 미래 가치 계수표. 그래서 줄여서 내가 계수표 이렇게. 됐나요? 그럼 요거는 뭐라고 이름 붙이면 되겠어요?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표 이렇게 하거나 또는 현가 계수표 이렇게 줄여서 현가. 됐나요?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럴 때 표에 있는 숫자를 찾아서 뭐만 하면 된다고? 곱하기만 하면 된다고. 여기는 아까 어떤 숫자 있다고 그랬어요? 0.3855 있다고 그랬잖아요. 찾아서 곱하기만 하면 된다고요. 됐죠? 자, 근데 그거 말고도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 숫자는 얘보다 커야 돼요? 적은 거예요? 커야죠. 그럼 여기에 곱하는 숫자는 1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1보다 크겠죠. 그럼 여기서 이렇게 올 때는 숫자가 작아져요? 커져요? 작아지죠. 할인하니까. 그럼 여기 곱하는 숫자는 1보다는 작은 수가 돼야 되겠죠. 예, 그런 식으로 생각해도 숫자를 몇 개를 던져줬을 때 여기에 곱하는 숫자가 뭐는 안 되겠구나를 감각적으로 알 수 있다고요. 여러 개 숫자를 1번에 몇 번 이렇게 했을 때 감각적으로 아 얘는 안 된다 찍어도 둘 중에 또는 셋 중에 이런 식으로 걸러지게 돼 있다고요. 맞죠?
조금만 생각하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요거는 매년 똑같은 금액이 불입되는데, 자, 이것도 10년이라고 하고요. 연 10% 이자예요. 자, 매년 말이에요. 매년 말. 1년 말, 2년 말, 여기는 언제 말? 10년 말. 매년 말 1억씩, 1억씩 불입이 돼요. 자, 그런 금액에, 이때 금액이 궁금한 거예요. 이때 금액은 원금만 합쳐진 게 아니고 각각의 이자까지 합쳐진 거예요. 얘가 이자 제일 많이 붙어 있겠죠? 얘는 이자가 얘보다는 1년치 덜 붙어 있겠죠?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 거를 다 합산하는 거예요. 요거 몇 년치 이자가 붙어 있을까요? 9년치예요, 9년치. 잘 봐야 돼. 매년 말이라 그랬어요. 한 번 오른쪽으로 가면, 한 번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1년치 이자가 붙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 칸인지를 봐야 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0칸일 거 아니에요. 10칸이. 여기서부터 10년 아닌가요? 여기서부터 10년이니까, 여기서부터는 9년이죠. 다들 셀 줄 아시죠? 제가 이거 10칸을 다 그려볼까요? 10칸을 다 그려야만 되겠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0년이란 말이에요. 근데 매년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매년 말. 맞아요? 우리가 꼭 안 봐도 알 수 있잖아요. 이렇게 안 그려도. 그래서 이렇게 점점점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도 우리가 사람이니까 생각하는 거잖아요. 한 칸 덜 그려요. 한 칸 이자가. 그럼 요거는 8년치 이자. 맨 마지막에 얘는 이자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죠. 그래서 더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억 곱하기 1 플러스 0.1에 9제곱이 되고, 더하기 요 두 번째 거는 1억 곱하기 1 플러스 0.1에 8제곱 해서 끝까지 가서 얼마를 더하는 거예요? 1억 더하는 거예요. 이게 다 모두 몇 개예요? 10개. 이거를 더하는 거는 고등학교 1학년 5월 달에 등비수열 합에서 배워요. 등비수열 합 공식에 집어넣으면 이걸 R이라 하고 이걸 이제 N이라고 하면 이게 이 항의 개수를 N이라고 하면은 R의 1 플러스 R의 N승 마이너스 1이라는 공식이 만들어져요. 이 공식을 만들고 하는 거는 수학 계산이지만 우리는 이걸 할 필요 없어서 아예 공식을 안 해도 되는데 이제 그냥 썼는 거예요. 여기에 0.1, 0.1 여기 10을 집어넣으면 돼요. 0.1, 0.1 10을 집어넣으면은 1.1의 10제곱 2.594라 그랬죠. 2.594에서 1을 빼면은 1.594예요. 1.594를 0.1로 나누면은 15.94가 나와요. 15.94라는 숫자가 여기 있다 이 말이에요. 표에. 어떤 표예요? 지금 요거 표 이름을 알아야 돼요. 그 표에 있는 15.94를 요 1억에다가 곱하는 거죠. 그러면 1억씩 1억씩 원금으로만 치면 몇 번이에요? 10번, 10억이죠. 원금으로만 치면 10번, 10억인데 이자까지 붙여줘서 요때 얼마가 된다는 얘기예요? 15억 9,400이 된다는 얘기죠. 맞나요? 자,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원금만 치면은 얼마예요? 10억이잖아요. 그러면 이 10억보다는 커져야 돼요? 작아져야 돼요? 커져야 되니까 여기에 곱하는 숫자는 10보다는 커야죠. 10보다, 이 숫자보다는 커야 돼요. 이 숫자보다는. 그런 걸 보면은, 아, 이게 감각적으로 보여요. 이게 왜냐하면 출제하는 사람들이 그런 걸 일일이 신경 쓰면서 출제를 못 해요. 그러니까, 아, 여기 이런 형식에서는 얘보다는 커야 돼요. 요 숫자보다는. 뭔지 아시겠죠? 예, 근데 그 표의 이름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예, 문장으로도 나오니까 이 표의 이름을 이제 붙여볼게요. 위하고 아래의 공통점이 뭔지를 봐야 돼요. 차이점은 일시불이냐, 연금이냐, 이 차이점인데 공통점은 뭐예요? 미래가치를 묻는 거 아닌가요? 그럼 여기다 뭐라 붙이면 돼요? 연금의 내과계수표라고 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뭐 어렵냐고 이게. 자, 그러면은 마지막 얘는 언제 금액이 궁금할까요? 현재 금액이 궁금한 거예요. 자, 이거 어떻게 해서 현재 금액이요? 나누기 나누기 해서 할인해서 현재 금액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 몇 번 나누기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한 칸 왼쪽으로 갈 때마다 한 칸 나누기 하는 거예요.
한 칸 오른쪽으로 갈 때마다 한 칸 할증하는 거고, 이건 몇 번 나누기? 한 번 나누기. 요거는 두 번 나누기. 요거는 또 아홉 번 하면 안 돼.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예요. 지금 요 시점까지 올 때는 열 칸에 열 칸. 여기서 올 때는 여기서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거는 아홉 번을 오는 거지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는 열 칸을 가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요거까지 구체적으로 질문한 적은 딱 한 번 정도 있는데, 이론적으로 나오지는 않거나 이렇게 돼 있어요. 매년 말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할인하러 올 때는 이거 여기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딱 한 번 이렇게 나온 적이 있는데, 아무튼 조심해야 돼요. 칸을 그려놓고 봐야 돼요. 칸을 그려놓고. 그럼 요거 한 칸, 요거 두 칸, 요건 열 칸, 이렇게 칸수로.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게 원금으로만 치면 얼마예요? 1억씩 10번 받으면 10억인데 미리 받잖아요. 미리 받으면 10억보다 많이 받겠어요? 적게 받겠어요? 적게 받겠죠. 그 금액은 10보다는 작은 수가 나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얘보다는 작아야 돼. 이때는 여기는 얘보다는 커야 되고, 그런 것들을 감각적으로 익혀두면은 훨씬 더 쉽게 찾아간단 말이에요. 얘는 1보다는 작아야 되고 얘는 1보다는 커야 되고. 됐나요? 그래서 요 표의 이름은 뭐라고 붙이면 될까요? 연금의 현가계수표라고 이름 붙이면 되겠죠. 거기에 가면은 6.145가 나와요. 6.145. 그럼 6.145로 곱하면 6억 1450만 원이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그러니까 언제 어떤 표를 찾아가야 되는지만 알면 된다 그랬죠. 자, 제가 지금 질문을 드려볼 테니까 어떤 표를 가야 되는지 찾아보세요. 기준은 뭐예요? 한 번이냐? 여러 번이냐? 현재 금액을 구하느냐? 미래 금액을 구하느냐? 됐나요? 제가 아들을 낳으면 아버지가 1억을 주신다 그랬었어요. 대신 10년 후에 주겠다. 10년 후에 돈 이제 많이 들어가고 하면 10년 후에 1억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정말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제가 지금 달라 그랬어요. 지금 필요하니까 대신 깎아 드릴게요. 이때는 뭐를 일시불에 현가계수표에 가서 찾아서 여기 곱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됐나요? 자, 이제 제가 매달 50만원씩 보험료가 나가요. 50만원씩 매달 하면은 이걸 빨리 그려야 돼요. 매달 50만원씩.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매달 50만원씩 하면 머릿속에 매달 50을 그리라고요. 그럼 벌써 이게 일시불이에요? 일시불이 아니에요? 일시불이 아니죠. 이걸 모를 수는 없잖아요. 자, 이게 앞으로 100개월이 남았어요. 아직 저 얼마 안 돼요, 나이. 60 되려면 멀었어요. 아시기도 십몇 년을 또 일을 해야 돼. 예. 자, 근데 100개월인데 이거 힘들잖아요. 100개월 매달 50만원씩. 예. 근데 지난 주말에 로또 2등에 당첨됐어요. 로또 2등에 당첨되면 한 5-6천만원 돼요. 자, 요거 50만원씩 그냥 100개월 하면은 원금이 얼마예요? 이런 거 계산할 때는 먼저 10배를 먼저 하고 또 10배 하고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100배면 50만 원이 10개면 500, 또 10개면 5천. 50만 원이 100번이면은 5천만 원이에요. 자, 근데 그거는 매번 낼 때 금액이고, 내가 지금 어떻게 하려고요? 갖고 있으면은 허투루 쓸 것 같으니까 한꺼번에 내고 말고 싶다고요. 언제 내고 싶은 거예요? 이때 내고 싶은 거예요. 지금 내고 싶은 거죠. 그러면은 5천만 원보다는 적게 내겠죠. 그 금액을 계산하려면 어떤 표를 찾아가야 될까요? 연금의 현가계수표. 몇 개월? 100개월 가고 그 보험사에서 정한 원리자가 있어요. 보험회사에서 정한 원리자를 찾아가면은 숫자가
100보다 크겠어요, 작겠어요? 작겠죠. 그런 식으로. 항상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숫자보다 작을지 클지 생각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예를 들어 50만 원에 92가 나왔다. 그럼 이제 50 곱하기 92 하면 얼마요? 4,600 나오잖아요. 그러면 4,60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지. 이거 지금 방금 어떻게 했을까요? 92 곱하기 5가 쉬울까요? 92 나누기 2가 쉬울까요? 나누기 2는 반토막 하면 되니까 금방 나오죠. 92 나누기 5가 쉬울까요? 92 곱하기 2가 쉬울까요? 곱하기 2가 쉽죠? 그러면 184거든요. 184, 18.4예요. 나누기 5를 해야 될 상황에서는 곱하기 2를 하고 소수점원을 하나 옮기면 돼요. 뭘 그렇게 생각해요? 곱하기 5를 해야 될 때는 나누기 2를 해서 동그라미 하나 더 치면 되는 거고. 자, 이렇게 네 가지예요. 일시불의 무슨 계수? 내과 계수. 일시불의 현가 계수. 연금의 내과 계수. 연금의 현가 계수요. 이제 두 개가 더 있는데 살짝만 얘기하고 이제 발 뺄게요. 자, 나머지 두 개하고의 차이점이에요. 지금 이 바로 위에 두 개하고의 차이점이에요. 그러니까 일시불은 한 번 되는 거는 두 개밖에 없어요, 이거. 자, 여기도 매번 불입되는 금액이 있어요. 여기도 매번 불입되는 금액이 있는데, 자, 위하고 아래 차이점이 뭐예요? 이 물음표와 숫자의 위치 차이예요. 여기는 이 작은 동그라미에 숫자가 쓰여져 있죠. 이건 작은 동그라미의 물음표죠. 큰 동그라미의 물음표고 큰 동그라미의 숫자예요. 맞나요? 자, 여기는 제가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제 앞으로 목돈이라고 표현해요. 목돈. 요건 푼돈이에요. 푼돈. 푼돈이 모여서 목돈이 되는 거죠. 푼돈이 모여서 목돈 되는 거 아닌가요? 목돈으로 찾는 거예요. 목돈으로. 미리 찾는 거죠. 푼돈이고. 여기 목돈이죠. 이 푼돈이죠. 맞아요, 아니에요? 여기서는 목돈을 물어요, 목돈을. 질문하는 게 목돈이라고요. 여기서는 질문하는 게 푼돈의 크기를 질문을 해요. 그래서 질문하는 방식을 보면은 벌써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기는 이 금액을 알려주잖아요. 조금 전에 매달 제가 50, 50, 50 했죠. 매달 50, 50, 50 했다는 얘기는 푼돈을 알려준 상태죠. 푼돈을 알려준 상태에서 뭐를 묻겠다는 뜻이에요. 목돈을 묻겠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게 현재 목돈을 묻느냐 미래 목돈을 묻느냐에 따라 연금의 현가계수, 연금의 내가계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는 푼돈의 크기를 묻기 때문에 질문할 때 보면은 매월 불입액은 이렇게 물어요. 매월 불입액은. 질문하는 방식이 벌써 달라요. 매월 불입액은 하는 거는 이걸 묻겠다는 얘기 안 해요.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매월 불입액 이런 식으로 묻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이 금액을 알려주는 거죠. 이 위치가 바뀌어 있는 거죠. 맞나요? 예, 근데 이게 이제 용어가 어려워서 요게 이제 요것들은 연금, 연금 일시불, 일시불, 일시불인데 요거는 저당 상수라 하고요. 얘가 제일 많이 쓰는 거예요. 얘가 제일 중요해요. 제일 많이 써요.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용어가 좀 어려워서 이거는 자, 잘 들어보세요. 감채기금 계수를, 감채기금. 감채가 뭐예요? 채무를 감소시킨다 이 뜻이에요. 채무를 감소시킨다. 그러한 기금을 쌓는 거예요. 자, 이거는 기업들이 만기가 10년 또는 20년 후에, 만기가 뭐 5년, 10년, 좀 길게 10년. 10년 후에 100억이라는 돈을 갚아야 돼요. 만약에. 기업들은 대출을 많이 받잖아요. 이 채권 상환을 해야 돼. 10년 후에 100억. 근데 갑자기 100억이라는 돈이 만들어지기가 어려워요. 갑자기 돈이 만들어지기 어려우니까 이제 영업을 하는 중에 계속 뭐를 쌓아 나가야 돼요. 적금을 부어 나가야 되죠. 미래 뭘 모으기 위해서. 100억을 모으기 위해서 그 100억은 채무를 감소시키는 기금이에요. 채무를 감소시키는 기금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감채기금, 회계 용어에 감채기금이 있어요. 감채기금. 그 감채기금을 쌓으려면은 미리부터 계속 푼돈을 떼서 목돈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목돈의 크기를 묻는 거요. 그 불입하는 푼돈의 크기를 묻는 거요. 푼돈의 크기를 묻는다고요. 이건 정해져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는 보통 지금 대출을 받아요. 주택담보대출. 그래서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지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서 이거를 나누어 갚는 거 아닌가요? 이건 나누어 갚을 때 이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에요. 원리금 균등 상환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원리금 균등 상환으로 할 때 얼마씩 나누어 갚으면 되나요? 이거예요. 나누어 갚는 건 쪼갠 금액이잖아요. 요것도 다 뭐예요? 쪼갠 금액이에요. 근데 이건 저당 대출 받을 때 쓰는 것이라서 저당 상수 이렇게 하고, 요거는 채무를 감소시키는 기금을 만든다 해서 감채기금 계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표현이 좀 색다르기 때문에 기억하기 쉽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일단 요거는 남겨놓고, 연금이란 단어가 들어가면은 목돈을 묻는다, 푼돈을 묻는다. 목돈. 아시겠죠? 아시겠죠? 일시불은 한 번만 있는 거예요. 연금은 여러 번 불입되는데, 여러 번 불입되는 금액을 알려줘요. 그렇잖아요. 알려주는 거예요. 그죠? 마지막에 두 개는 정확하게 용어는 기억 안 나도 뭐를 묻는 경우라고 생각해야 돼요. 푼돈의 크기를 묻는 경우다. 이렇게. 됐죠?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더 이상 다른 거 생각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이제, 현금 수지 측정으로 넘어갑니다. 이게 사실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두 번째 보시는 분들은 그래도 조금 낫지 않나요? 두 번째 드리니까 좀 낫죠? 아무튼 이게 아무리 좀 어렵다 해도요, 사실 반복해서 듣고 보고 하면은 훨씬 나아집니다. 자, 이제 현금 수지 측정이에요. 자,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수지. 예, 측정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부동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항상 두 가지를 신경 써야 돼요. 하나는 자본이득, 하나는 소득이득. 이렇게. 자본이득은 시세 차익이라고 그랬죠. 소득이득은 임대료 수입 이렇게 했죠. 이 투자론에서는 수익성 부동산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도 그 따박따박 들어오는 월세 들어오는 그런 거 갖고 싶은 생각 있지 않나요? 어제 수업하는데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너무 부럽더라고요. 원룸을 하시는가 봐. 원룸을 하시는데, 그 이제 학원이 그 이제 뭐죠? 주차 타워가 이제 그 옥상에 주차하는 데가 있어요. 저걸 이제 카리프트로 이렇게 해서. 근데 이게 가끔 가다 이게 고장이 나요. 그럼 차를 가져갔는데 밤에 수업을 10시 반에 마쳤는데 여기 안 오면 수업을 못 하잖아요. 차를 거기 두면 일주일 후에 나가는데 그 밤 10시 반에 오는 차도 없어요. 예, 그럼 갇혀버리면은 못 나오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걱정을 했더니만 그러면은 자기한테 연락하래. 예, 하룻밤 재워주겠다고. 원룸을 운영하다 보니까 그래도 한두 개는 공실이 있나 봐요, 늘. 예, 공실이 있으니까 거기서 자면 되니까, 예, 자기한테 연락하래.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예, 너무 부럽더라. 예, 근데 그 임대료 수입이 이제, 이제 늘 발생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시세 차이, 이 부동산 투자할 때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전제로 하거든요, 우리는. 수익성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늘 뭐를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이에요. 물론 시세 차익도 그분이 좀 이렇게 얻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겠죠. 근데 그 지금 당장의 시세 차익은 현실화된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팔 때 얘기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더 중요한 건 뭐라고요? 임대료 수입. 그러니까 소득 이득이 더 중요한 거죠. 그리고 우리가 대략적으로 수익률 계산해서, 야, 이제 임대료 수입이 수익률 몇 프로 되는데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 할 때도 다 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료 수입, 소득 이득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은 일단 두 가지를 다 해요. 소득 이득 계산하고 자본 이득 계산하는 거. 그러니까 영업 수지 계산도 있고 뭐도 있다고요? 지분 복객 계산도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계산이 있는데 영업수지 계산은 뭐와 관련되는 것이고 소득 이득과 관련되는 것이고요. 소득 이득. 지분복귀 계산은 자본 이득 관련이에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이게 훨씬 중요해요. 시험에는 뭐 압도적으로 여기서 많이 출제가 되니까 영업수지 계산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오늘 다 외우셔야 돼요. 영업수지 계산 공식을. 자, 여기서 이제 가능 총소득하고요. 그다음에 유효 총소득하고 총을 조라고도 할 수 있어요. 조. 이제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영어 단어 gross라는 단어 있죠. 영어 단어 gross라는 단어를 조로 번역하기도 하고 총으로 번역하기도 해요. 요 총소득,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그다음에 순 영업 소득. 그다음에 세전 현금 수지 또는 세전 현금 흐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해요. 그다음에 세후 현금 수지 또는 세후 현금 흐름 이렇게. 자, 일단 순서가 가능 총소득, 유효 총소득, 순영업 소득, 세전 현금 수지, 세후 현금 수지, 가유 순전 후 이렇게 하고요. 예, 가능 총소득은 100% 임대됐을 때 들어올 수 있는 돈이거든요. 100%. 그러니까 그분처럼 예, 원룸이 만약에 20칸이다. 근데 1년에 한 칸당 500만 원씩 들어온다. 이런 식으로. 1년에 500만 원이면은 1년에 500만 원이면은 20칸이면 1억 되잖아요. 예. 근데 이제 그분한테 나중에 여쭤봐야 되겠어. 수익률이 10% 이상 되나 보더라고. 어떻게 해서 10% 이상 되는지. 상당히 수익률이 높게 나오더라고요. 어저께 수업하는데 지난번에 8.2% 얘기했잖아요. 그 정도 별로 마음에 안 든대요. 그 정도는 훨씬 더 벌 수 있다고 그렇게 한 거예요. 공실이 늘 공실이 한두 개는 있다 그랬거든요. 늘 공실이 한두 개는 있어도 수익률이 꽤 높게 나오는가 봐요. 그러니까 한번 얘기를 좀 듣고 싶어. 지렛대 효과를 이용한 것일 수도 있고요. 지렛대 효과를 이용하면 그걸 높일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대출 이자를 싸게 받으면 그걸 내 돈은 적게 들어가도 되잖아요. 그러면 그런 원룸 주택을 여러 군데 갖고 있으면 훨씬 더 지렛대 정의 지렛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죠. 싼 이자를 이용하게 되면은 아무튼 상당히 높은가 봐요. 제가 봤을 때는 요즘 6% 7%만 돼도 괜찮다 그랬거든요. 근데 8%도 마음에 안 든다고 했을 정도니까 제가 다음 주에 물어보고 와서 알려드릴게요. 아무튼 가능 총소득은 이제 20칸 곱하기 500만 원 하면은 얼마 이게 1억이죠 1억. 예, 가능 총소득 1억 이런 식으로 계산하고요. 조금 전에 그분도 말씀하셨듯이 늘 뭐가 있을 수 있어요. 공실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 이론적으로도 공실을 5%에서 10% 정도 고려하라고 해요. 공실을. 지금 현재 만실이라도.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만실이면 이게 굉장히 잘 굴러간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그게 앞으로 남은 기간, 원래 이제 투자론이 이게 투자 분석하는 게 그 건물이 철거될 때까지를 다 또는 이제 저 뭐죠? 처분할 때까지를 다 고려해야 되거든요. 5년에서 10년이면 그 기간 동안 다 예상을 해야 돼요. 근데 만실인 상황이 계속되면은 한 1, 2년, 2, 3년 내에 옆에 그런 건물이 또 생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당장 공실이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계속 공실이 없다고 가정하고서 내가 그걸 매입을 하면은 그는 오판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공실을 감안하고 지금 현재 공실이 없어도 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늘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해야 돼요. 실제로 이론에서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5%에서 10% 정도는 공실을 좀 잡아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게 이만큼 들어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그래서 한 10% 정도의 공실이나 또는 또 대손충당금이라고 해서 방은 찾는데 돈을 안 내는 임차인들이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손실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다만 이런 손실은
보증금이 있다면은 좀 따로 생각하지 않아도 되겠죠. 보증금에서 그래서 보증금이 있는 거 아닌가요? 보증금은 한 몇 개월치 정도 되죠, 보통? 1년치 정도 보증금이 있나요? 그런 경우에는 한 6개월 정도 이제 밀리면 이제 법적 절차를 들어가야 돼요. 1년 다 갈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왜냐하면 강제로 퇴거를 못 시키거든요. 법적으로 다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법적 절차를 밟는 시간이 상당히 걸려요. 걸리기 때문에 그렇게 미리부터 밟아야 돼요. 한 6개월 이렇게 지났을 때까지도 이제 임대료가 안 들어오면은 그런 절차를 밟아야 돼요. 아무튼 가능총소득만큼 내 주머니에 들어온다는 보장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효총소득에서 예를 들어서 이걸 한 9천 잡는 거예요. 자, 이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요? 공실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대손충당금 또는 불량부채충당금 이렇게 해요. 물론 여기 이제 기타소득이라는 게 있을 수가 있어요. 기타소득. 예, 여기 영업의 수입이에요. 주차장 수입이라든가 자판기 수입. 이렇게 하면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이에요. 이게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인데 이제 여기서부터 빠져나가는 것을 빼야 돼요. 일단 제일 먼저 뭘 빼야 돼요? 경비를 빼야 돼요. 제일 먼저 빠지는 게 경비부터 빼는 거예요. 이 경비부터 빼야 그 다음에 뭔가를 다른 걸 할 수 있는 거죠. 경비를 빼고 뭐가 되는 거예요? 순영업소득이 예를 들어 7천만 원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경비를 빼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를 이제 빚을 냈는 데 대한 원금이자 그거를 부채서비스액이라고 그래요. 부채서비스액. 자, 이런 표현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이제 제가 표현하는데 정확하게 이제 용어를 사용해야 되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이렇게 안 나온단 말이죠. 경비도 무슨 경비? 영업 경비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부채 서비스액은 항상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되어 있다는 거.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세전 현금 수지. 자, 이게 3천만 원이라고 치고요. 세전현금 수지지가 있다는 건 또 이제 세후도 있다는 얘기죠. 여기 이제 뭐를 빼야 되는 거요? 세금을 또 내서 빼야 되죠. 여기서는 영업소득세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순서를 보면은 일단 가능총소득은 계산상 소득이죠. 가능총 계산상 소득이에요. 여기에서 공실 및 대손충당금을 빼고 기타 소득을 더해서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을 계산한 거예요. 여기에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요. 경비 빼고 남는 게 순이죠. 빚 갚고 남는 게 세전이고요. 세금 내고 남는 게 세후입니다. 그래서 가유순전후 해서 유효에서부터 출발해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렇게 경비 빼고 순, 빚 갚고 전, 세금 내고 후 이렇게 순서대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이거 다 외워야 돼요. 자, 여기서 경비는 무슨 경비? 영업경비. 빚은 부채서비스에 뭐와 뭐의 합으로 되어 있다? 원금과 이자의 합으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영업소득세입니다. 다른 세금이 아니고. 자, 여기 이제 영업소득세도 있고 이제 뒤에 지분복귀의 자본이득세도 있고 뭐 재산세도 있고 여러 가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세금 중에서도 영업소득세 정확하게 구사를 해야 돼요. 자, 이제 옆에 지분복귀 공식만 하고요. 좀 쉬겠습니다. 쉬는 시간 동안 다 외워야 돼요. 쉬는 시간 동안 다 외워야 됩니다. 지분복귀 계산, 지분복귀. 자, 이건 언제 계산하는 거예요? 나중에. 처분할 때. 예, 영업수지 계산은 1년에 한 번씩 계산해야 돼요. 저건 1년에 한 번씩. 이거는 나중에 처분할 때 딱 한 번만. 자, 매도액이요. 처분하는 금액. 여기서 뭘 빼야 돼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똑같아요. 지금 여기도 지금 유효총소득 일단 내 주머니에 들어온 돈에서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뺏는 것처럼 매도액에서 뭘 빼고요? 매도 경비, 매도 경비. 그다음에 빚. 나중에 처분할 때 빚이 뭐겠어요? 다 못 갚은 빚을 말해요. 다 못 갚은 빚. 이때 원금 이자를 갚잖아요. 원금 이자를 갚는데 다 못 갚은 빚은 언제 갚아야 돼요? 이때 갚아야지 이때. 이 나중에 팔 때 그걸 뭐라고 하는 건 미상환 저당 잔금. 미상환 저당 잔금.
줄여서 그냥 뭐라고 해도 돼요? 그냥 잔금 하면 돼, 잔금. 경비 빼고 빚 갚고. 이제 여기는 무슨 세금이에요? 자본이득세, 자본이득세. 자, 그러면 이제 매도에서 경비 빼고 순매도액이요, 순매도액. 다음에 빚 갚고 전, 세, 전 지분 복귀액이에요. 다음에 후, 세, 후 지분 복귀액이에요. 구조가 어떻습니까? 구조가 똑같죠? 대신 이제 매도액이 유효총소득하고 같은 위치죠. 순전후는 똑같아요. 순매도액, 세전지분복계, 세후지분복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자, 왼쪽은 영업경비고 오른쪽은 매도경비. 왼쪽은 그 부채서비스 이 원금 플러스 이자인데 여기는 잔금. 여기는 세금이 영업소득세, 이쪽은 자본이득세. 됐죠? 지금 외우십시오. 다 외워야 돼요.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이런 식으로 순전 후 남는다. 먼저 가유순전후를 배우고 이쪽은 매순전후를 먼저 배우고 틀을 먼저 써놓으세요. 틀을 먼저 써놓고 거기에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저쪽도 경비 빼고 빚 갚고 세금 내고 영업경비냐 매도경비냐 빚은 부채서비스액이냐 잔금이냐 세금은 영업소득세냐 자본이득세 이렇게 해서 외우면 돼요. 아셨죠? 10분 시간 드리겠습니다.